3에서는 디자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사는 19세기 말 근대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잠시 근대 이전의 디자인 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이전의 디자인 사조는 고대, 중세, 근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미술은 이상미, 조화미, 균형미를 추구하고 인간 중심 사상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건축으로는 신전 건축이 중심이고요. 조각은 어떤 수학적인 비례에 의해서 인체의 이상미를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이 그리스 미술은 서양 미술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로마네스크는 고딕 미술에 앞서서 중세 유럽 전역에 발달했던 미술 양식을 가리킵니다. 이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의 특징은 절단면이 반원 아치를 이루고 있는 석조 궁룡에 있습니다. 장중한 미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미와 최소한의 장식을 사용하였고 교회의 창문은 작고 실내가 어두우며 신비로운 조각의 표현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중세 고딕 양식의 특징은 수직적인 면을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종교적인 분위기를 표현하였고 실내는 기능적이고 정직하며 화려하고 경건한 것이 특징입니다. 색상은 밝은 계통의 여러가지 색상을 사용하였고요. 스테인글래스를 이용해서 화려함을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바로크는 17세기, 18세기 유럽의 상업 발달로 인해서 생겨난 새로운 양식으로 건축, 음악, 미술, 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베르사유 궁전 같은 절대 공주의 궁전을 중심으로 바로크 양식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흐와 핸델 등이 바로 이 바로크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코코는 이 18세기 유럽에서 유행하던 양식으로 루이 15세가 통치하던 시대라서 바로 루이 15세 양식이라고도 합니다. 로코코의 특징은 우아하고 어떤 여성적인 아름다움으로 대변하는 이 양식은 직선이나 직각을 피하고 원형의 곡선, X자 형태의 곡선, 비대칭 장식, 이국적인 정치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 디자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미술공예운동입니다. 이 미술공예운동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 전분야가 변화되고 이 공업과 기계 공업에 의해서 제품들이 대량 생산되게 되죠. 이 윌리엄 모리스는 이러한 기계 만능주의가 결국 생활 속의 전통미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윌리엄 모리스는 수공예의 진위는 아름다움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어떤 중세적인 원리에 따른 시도가 미술공예운동을 출발시키게 됩니다. 이 손수 만드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며 예술에 의해서 사회를 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수공예적 공예 생산인 미술 공예 운동이 영국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런 미술 공예 운동은 당시 혼란했던 조형 양식을 통일하여 20세기 후반에 20세기 공예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지만은 어떤 지나친 기계에 대한 반항과 지나친 수공예 고딕 양식의 찬미로 영국의 근대 디자인 운동을 반세기 이상 늦추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치를 추구한 모리스의 이론적인 사상과 행동은 유럽의 벨기에와 프랑스로 이어져서 아르누보 양식을 출현시키는 근대 디자인 운동의 커다란 하나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알아볼 곳은 바로 아르누보입니다. 이 아르누보의 뜻은 새로운 미술이라는 뜻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빅토르 오르타와 헨리 반데 벨데가
벨기에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 유럽에 유행시키게 됩니다. 이 아론 후보는 다른 말로 당초 양식, 물결 양식, 꽃 양식, 국수 양식 등의 곡선적인 미와 생동적인 형태와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이 아론 후보는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독일에서는 유켄트스틸, 오스트리아에서는 불리파로 불리게 됩니다. 이 아론 후보의 특징은 건축물 내부에 철을 절겨 사용했다는 점이고, 주로 강직한 느낌을 가진 직선과 원색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바로 아론 후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유켄트스틸은 아론 후보가 독일로 전파되어서 나타난 어떤 독일식 아론 후보가 되겠습니다. 독일 메넨에서 발행하는 미술 잡지 유켄트스틸에서 유래가 되었으며, 식물적 곡선을 패턴화, 양식화, 추상화하여서 중후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이 유켄트스틸은 헨리 반 데 벨데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불리파는 아론 후보가 오스트리아로 전파되어서 나타난 양식이죠. 이 불리파의 특징은 과거의 전통 양식으로부터 분리를 목적으로 1987년 오스트리아 빈과 독일에서 일어난 예술 운동입니다. 이 불리파는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인습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각적인 원리를 조형적으로 실현하는 운동으로, 곡선보다는 클래식한 직선미와 기하학적인 개성을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분리파는 아론 후보가 오스트리아로 전파되어 나타난 양식입니다. 이 과거의 전통 양식으로부터 분리를 목적으로 1987년 오스트리아 빈과 독일에서 일어난 예술 운동을 말합니다. 이 분리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인습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각적인 원리를 조형적으로 실현하는 운동으로, 이 곡선보다는 클래식한 직선미와 기하학적인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플리파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오토 와건으로 보수적인 미술에서 벗어나 과도기적 단계의 미술 운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기능주의는 19세기 후반 진보적인 건축가들에 의해서 도입되어 근대 건축의 혁신적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예술 시도를 말합니다. 기능주의는 디자인에 있어서 아름다움보다는 기능의 편리함과 만족함을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오토 와그너, 루이스 설리반 등이 대표적인 기능주의 건축가입니다. 기능주의에 따른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오토 와그너는 예술은 필요에 의해서 창조된다라고 하였고요. 루이스 설리반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르드코비체는 집은 살기 위한 기계이다. 빅터 파파넥은 디자인은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그것을 통하여 인간은 다른 도구와 환경을 구체화한다. 라이트, 형태는 기능을 개시한다. 그린호, 최고의 형태란 쾌속성의 기능의 형태이다. 자, 이러한 주장에서 볼수 있듯이 기능주의의 어떤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어떤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독일 공작 연맹은 1906년 국제 박람회를 기점으로 태동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는 일단 종래의 어떤 독창적인 일품 제작에서 벗어나서 기계 생산에 적합한 형태에 관한 조형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독일 공작 연맹은 1907년 유켄트스틸의 태조와 기술 주도적인 디자인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헤르만 무테지우스를 중심으로 결성되게 됩니다. 이 독일 공작 연맹은 기계 부정 운동에서 벗어나 기계의 긍정으로서 질을 향상을 위해서는 재료나 기술, 기능뿐만 아니라 미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1914년 컬런에서는 대규모의 공작 혁명이 개최되는데, 이때 헤르만 무테지우스는 규격화를 내세우며 소파의 쿠션에서 도시 계획까지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공업 생산에서 디자인까지를 통일하자고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헤르만 부테지우스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헨리 반데 벨데이지만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이 독일 공작 혁명은 점점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이 모더니즘은 20세기 초에 일어난 표현주의, 미래주의, 다다이즘, 형식주의 등이 감각적, 추상적, 초현실적인 경향의 여러 가지 운동을 말합니다. 입체주의는 큐비즘이라고도 불리며 1900년에서 1914년에 걸쳐서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미술 혁신 운동으로 르네상스 이래의 사실주의적 전통에서 해방시킨 회화 혁명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여러 가지 형태를 기본적인 기하학적인 형태로 환원하였으며 사물의 존재를 재구성하여서 세잔의 입체주의, 분석적 입체주의, 종합적 입체주의 등세 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입체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마티스, 브라크, 피카소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피카소는 이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입체주의를 급속하게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입체주의는 1차 대전으로 인해서 종식되었으나 그 후에 어떤 건축이나 미술, 디자인 분야에 많은 운동을 주었습니다. 자, 구성주의는 1913년에서 20년에 걸쳐서 러시아 혁명기에 일어난 운동으로 정서적이고 전통적인 미술을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현대적이며 기술적인 원리에 입각한 예술을 주장한 것이 바로 구성주의가 되겠습니다. 데스틸은 신조형주의를 말합니다. 이 데스틸은 네덜란드어로 양식이라는 뜻으로 네덜란드의 화가, 조각가, 건축가들이 이 1917년에 결성한 조형예술운동 그룹의 명칭이자 잡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데스틸의 특징은 기하학적인 형태와 삼원색을 기본으로 하여서 어떤 순수한 형태미를 추구하였고요. 이 데스틸은 순수성과 직관성을 중시하는 몬드리안의 신조형주의와 조형물의 구체성을 중시하는 데오반 도에스브루크의 요소주의로 구분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아래 그림들 많이 보셨죠? 이것이 바로 이 신조형주의의 대표적인 작가 몬드리안의 작품이고요. 반 도에스브루크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순수주의는 퓨리즘이라고도 합니다. 이 입체주의를 계승해서 나타난 조형운동으로 1918년 프랑스의 오장판과 르 도코피치에가 관계라고 어떤 정확한 조형미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 기능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으로 기능주의적 이념과 상통한 것을 말합니다. 자, 바우하우스는 1919년 건축가 월터 그로피우스에 의해서 독일의 바이마르 시에 창립된 국립조형학교를 말합니다. 이 바우하우스의 목표는 건축과 장식적 예술인, 공예 등 어떤 모든 예술적 창조를 하나로 합쳐서 통일하는 것과 어떤 모든 공예 부분을 새로운 건축의 불가분의 구성 요소로 재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 바우하우스의 교육 방법은 예비 교육, 공작 교육 및 형태 교육, 건축 교육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6개월의 예비 과정은 돌이나 나무, 금속 이외에 점토, 유리, 염색 및 어떤 직물 등의 재료에 의한 예비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 공작 교육과 형태 교육은 병행하여 시행됐으며, 최후로는 어떤 건축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바우하우스의 특징으로는 한 목적적인 기능성과 실용성을 토대로 새로운 미를 추구하였으며 이 독일 공작 연맹의 이념을 계승하였습니다. 예술 창작과 기술 통합을 목표로 예비 과정, 공예 교육 과정, 건축 조형 연구 과정으로 교육하였으며 어떤 기계에 의한 인간의 노예화 방지와 기계의 어떤 장점을 유지하여서 어떤 우수한 표준을 창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바우하우스의 시대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는 월터 그루피우스가 국립 바이마르에 창설한 학교로서 수공예 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어떤 공예학교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자, 2기는 시립 데사우 바우하우스로 디자인 대학의 성격으로 모던 디자인의 기초가 되었고 디자이너를 양성하게 되었으며 디자인을 대량 생산의 원형 제작으로 보게 됩니다. 3기는 공과대학의 성격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였던 한스 마이어는 학교의 성격을 좌경화시켜 사회주의 노동대학 같다고 하여서 시로부터 한스 마이어가 퇴교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우하우스는 1932년 나치에 의해서 폐쇄되게 됩니다. 자, 이후 이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뉴 바우하우스, 뉴 저먼 바우하우스로 다시 탄생하게 되죠. 자, 아르데코는 장식 미술의 약칭입니다. 이 1925년 파리 장식 미술 박람회에서 나온 명칭입니다. 이 아르데코의 특징은 기능적이고 어떤 고전적인 직선미를 추구하며 직선, 동심원, 기하학적인 형태의 반복, 패턴을 선호하며 어떤 기계 제품에 적합하도록 대중화를 중시한 어떤 조형 운동을 말합니다. 자, 이제 현대 디자인서로 넘어오게 되네요. 이 다다이즘은 1차 세계대전 중 사회의 어떤 불안과 허무함으로 나타난 문화 전반적인 운동으로 1917년 잡지 다다를 통해서 반예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다이즘은 기존의 예술 체계를 부정하고 일체 전통, 사상, 질서 파괴를 주장한 예술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현실주의는 다다이즘의 뒤를 이어받아 1924년부터 프랑스에서 일어난 운동으로 1차 세계대전 후 파괴된 물질세계의 허무와 실망에서 비롯된 어떤 전위적 예술운동을 말합니다. 자, 이 초현실주의는 후에 추상주의와 팝아트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기법으로는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콜라주, 오브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상표현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추상미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추상미술주의는 1940년대 말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난 어떤 미국 스타일의 회화로 실제의 모양이나 색 등에서 출발하지 않고 추상과 순수 형태의 바탕을 두어 생각나거나 느끼는 대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 초현실주의의 이념을 혼용해서 발전한 것으로 그림이나 조형뿐 아니라 건축과 상업미술, 디자인의 이름까지 많은 분야에 응용되어 있고 차가운 추상으로는 몬드리안을 들 수가 있으며 뜨거운 추상으로는 간딘스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포스터 모더니즘은 이 근대 이후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모더니즘의 쇠퇴에서부터 생겨난 포스터 모더니즘은 어떤 기능주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대중적인 어떤 접근을 시도하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팝아트를 중심으로 발전되어서 유럽과 남미, 아시아 등 어떤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팝아트입니다. 잘 모르셔도 여러분들 아래 그림의 형태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팝아트는 1950년대 중후반 뉴욕을 중심으로 발달한 대중예술운동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지 소재를 찾아서 포스트, 만화 등으로 재구성하여서 실크스크린이나 인쇄의 매체를 통해서 전사하거나 크게 확대하여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팝아트는 어떤 기존의 회화 양식에서 벗어나서 상업적인 기법, 어떤 인상적인 만화나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한 반미술적인 사고방식은 이 현대 미술에 영향을 확대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작품으로는 코카콜라, 케네디, 마를린 몰로 등의 포스터가 아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리덴슈타인, 미셀만 올덴버그, 라모스, 에드워드, 앤디 월이 있습니다. 자, 앤디 월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바트는 시각적인 어떤 미술로 선과 면을 구성으로 발생하는 어떤 착시 현상을
최대한 이용한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제주도나 이런 곳에 가면 이런 오바트를 이용해서 전시관을 꾸며 놓은 곳이 많고요. 인터넷상에도 어떤 이러한 착시현상의 그림들을 종종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미니멀 아트는 어떤 최소한의 예술이라는 의미로 1960년대 후반부터 어떤 미국의 젊은 작가들이 어떤 최소화의 조형 수단으로 제작했던 회화나 조각 예술을 말하게 됩니다. 3차원적이고 우연하고 단순한 어떤 기하학적인 형태 등으로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의 디자인사입니다. 한국의 미술 교육은 1894년 감옥영장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1960년대 이전에는 디자인이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미술 개념, 즉 어떤 공작 사파 교육이 치닫던 시대고요.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서울 미대의 응용미술과, 이화여대의 생활미술과, 홍익대의 도안과가 생겼다는 것은 어떤 교육 이념이나 방법을 떠나서 한국의 어떤 디자인 세대를 배출한 요람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사회적인 요구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일어난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사회, 문화적 변화와 함께 디자인에서도 전공별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는 제품 디자인 분야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 전문별 교육을 1970년대에 하게 되고, 이때에는 산업 디자인, 시각 디자인, 공업 디자인 등으로 분류하여 교육을 하게 되었으며, 처음으로 디자이너란 말을 사용하게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